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도대체 많은 분들이 운동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럴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요. 한번 보시죠. 한 달쯤 전에 82세 남자,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3년 반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2016년 9월, 2018년 6월에 찍은 MRI를 들고 오셨습니다. 두 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82세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는 상당히 두껍고 튼튼하십니다. 물론 2번, 3번 디스크, 그다음 4번, 5번 디스크에 탈출이 있긴 합니다만은 척추관도 상당히 넓고 디스크도 그만하면 연세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연세에 비해서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튼튼한 편이십니다. 젊으셨을 때는 허리 아픈지 모르고 사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 3년 전까지는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3년 전에 모로코 가면서 19시간 비행기를 탄 이후에 허리가 아파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허리가 아파져도 한 3년 정도면 저절로 자연 경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이제 다 나을 때가 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곧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사실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찾아온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제대로 된 건지 좀 봐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 아버님 제가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 운동하시는 동작을 다른 분들께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쁜 동작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주 나쁜 동작도 하고 계시고. 또 좋은 동작도 하고 계십니다. 견갑골. 움직이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좋은 동작이죠? 나쁜 자세로 운동하시는 것도 있고요. 나쁜 운동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보기엔 별로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동작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정도죠 아버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주 너틀 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웃음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한 3초 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져오신 가방을 열면서 말이죠. 마치 그 무림 고수들이 필사본으로 전하는 이런 비급 같은 걸 두툼한 이런 종이를 꺼내 오셔가지고 그 꺼낸 비겁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한 운동당 2세트 정도씩 100회, 200회, 50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운동하시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다 봐드릴 수는 없고 제가 찬찬히 보니까 몸에 나쁜 운동도 물론 많지만 특별하게 운동 효과가 높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연세에 아예 안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어떤 동작이라도 2시간 반 정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건강에 도움되는 일인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운동 중에 나쁜 운동을 잘 빼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운동보다는 효과 있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그냥 막연히 건강상의 효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운동에는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백년 운동 3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할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사실 뇌고요.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육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신경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근육이 수축을 반복하게 되겠죠. 이 근육이 수축하려면 산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포도당 혹은 유리지방산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그 근육에다가 산소와 에너지원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폐하고 심장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하고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산소는 잘 보낼 수 있지만 에너지원은 결국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원은요, 췌장이나 부진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이 간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포도당도 만들고 유리지방산도 만들어서 그걸 혈중으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피를 이 심장이 근육 쪽으로 보내서 근육이 포도당, 유리지방산 같은 걸 사용해서 계속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이 운동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에 있는 조직 혹은 기관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뇌나 폐, 심장, 간, 췌장, 부신피질, 콩팥 등등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좀 더 강한 강도로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누군가 저렇게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이완하고 근육의 움직임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근육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뇌나 심폐 혹은 내장 여러 장기들, 간, 뭐 이 저 췌장, 부신피질, 콩팥, 뭐 눈이나 귀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건 계속 듣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장기들이 이제 좀 더 강한 강도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쉬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쉬는 동안에 자극받았던 이 장기들이 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강한 자극, 평소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약간의 조직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옵니다. 그 손상이 온 것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그 손상이 이렇게 리페어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까 받았던 그 강한 자극에 적절하게 우리 내부 장기들이 더 강하게 변해나가는 게 바로 운동 효과라 쉬는 중에 이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운동을 하면 더 큰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쉬게 되면요, 좀 더 우리 몸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더 강해지죠. 그러고는 또 더 강한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운동 효과를 보는 그 과정이라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그냥 특정한 동작을 막 반복하면서 건강상의 효험을 보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운동은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그 근육을 계속 움직이도록 각 장기들이 평소보다 더 힘들고 강한 활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쉬는 동안에, 충분히 쉬는 동안에 자극을 받은 근육과 여러 장기들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그런 회복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근육, 그리고는 과부하, 평소에 적응이 되어 있는 그 부하보다 더 강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과부하입니다. 과부하를 받고 나서는 다시 쉬는 휴식,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모여서 좋은 운동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2017년도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 3호터널을 나오면 신호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옆에 같이 신호대기하는 버스에 버스 기사분께서 저렇게 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뵌 적이 있어요. 다리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야 되니까 못 움직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팔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시라도. 그래서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로 100세 시대의 운동에 대한 아주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분이다 싶어서 제가 급히 핸드폰을 꺼내들고 비디오를 찍고는 백년 운동책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성함도 잘 모르지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이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고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과부하로 움직이게 되고 그 과부하 때문에 힘들었던 장기가 쉬면서 더 튼튼해진다. 장기와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